행복한 다육 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기 이렇게 꺼내놓은 나이들 분갈이 영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스산하게 춥고 또 이렇게 대기 공기가 그런 건지 날씨가 그런 건지 꼭 눈이 올 것처럼 뿌옇게 우중충한 하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베란다 온도가 9도밖에 안 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14도까지 이렇게 유지가 됐었어요. 낮 기온이. 지금 2시가 됐는데 영상 9도로 표시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한 70% 이상이 되고 있는데 71% 이렇게 되고 있는데 습도가 높은 거 보니까 눈이나 비나 뭐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우이를 제가 하나 꺼내왔고요. 이 아이는 이름표가 어디로 가버려가지고 이 아이는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완전 피트모스 100%에 심겨져 있고 요거는 조금 밭택이나 모래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물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조금 무겁고요. 요거는 홍화장인데 지난번에 이 아이를 하나 사다가 심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자구가 이렇게 요 속안에서부터 이렇게 뺑 돌아서 다시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태극 모양으로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총 세어보니까 10두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10두짜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너무 신기해 가지고 그 다음번에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지금 물을 준 상태인데 겨울이라 영 마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도 역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구가 여기까지 이 아이는 11두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합식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합식을 해주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았으면 이 아이들도 지금 식재를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 이 홍화장 먼저 심었던 아이하고 지금 이제 꺼내온 아이하고 이렇게 두 아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제 먼저 털어줄 거고요. 이 홍화장 이거 글씨가 이거는 인천다육 사장님 글씨고요. 이거는 인천다육 사모님 글씨예요. 지난번에 내려온 거 그러니까 한 달 보름 전에 그리고 요거는 한 달 전에 이렇게 데려온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아이를 한번 식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게 이 아이들이 자구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를 더 데려왔답니다. 이런 거는 또 나중에 또 그 더 데려올 걸 그랬다 할 때는 또 없기 때문에 흙은 지금 겨울이라 너무 뿌리가 활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식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잔뿌리 상하기 전에 얼른 심어줄 거고요. 이것도 바로 뽑아가지고 같이 합식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직사각 그 분이 남았으면은 그쪽으로 식재를 해주면 좋은데 지금 직사각 분이 하나도 안 남아가지고 그냥 사각분 식재를 해줄까 합니다. 이 아이도 뿌리 활착이 겨울이라 그런지 안 되고 그렇게 있었네요. 일단 이 아이 먼저 식재를 할게요. 이거는 식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재활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지금 식재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심어주려고 합니다. 차라리 한 아이를 더 데리고 그랬나봐요. 날씨가 스산한 기분이 들고 괜히 움츠러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조금 뿌옇게 깔망이 좀 큰데 그냥 깔아줄게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배수층은 펄라이트하고 마사하고 섞여진 그 재활용입니다. 이 정도만 깔아줄게요. 3분의 1 정도. 재활용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흙은, 배양토는 무암도에서 주문해가지고 사용하는 흙입니다. 그 댓글에 보시면은 그 구독자님께서 이 흙이 궁금하셔가지고 흙은 어떻게 배합해서 사용하는지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전에는 제가 임의로 8:2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 재료값이나 제가 한 13가지에서 16가지 재료를 넣었었거든요. 그 재료나 이제 그 우암도에서 판매하는 그 건강한 배양토가 워낙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우암도에 그 건강한 흙으로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10kg에 배송비까지 포함해가지고 15,000원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마사와 뭐 저곡도, 동생사, 뭐 녹소토, 산야초, 훈탄, 뭐 여러가지 에스라이트 이렇게 골고루 사가지고 제가 사용할 때는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20kg를 주문해가지고 사용할 경우에는 또 가격이 택배비 포함해서 25,000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여러가지, 11가지 그 혼합을 해가지고 좋은 재료로만 만들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그 강모래가 유명한 영주이기 때문에 강모래를 좀 많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게 무게감이 조금 있으면서 뿌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활착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해서 요거를 흙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제가 20kg를 주문해가지고 분갈이를 계속 했는데, 뭐 크게 많이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한 달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주문해갖고 사용한 지.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다 사용하고 요만큼이 남았는데, 요것도 이제 제가 사용하던 배합토를 섞어가지고 지금 절반 정도는 제가 사용하던 배합토가 남아있는 거를 섞어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 썼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새로 주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홍화장을 심어줬고요. 여기에 마사토로 이거는 복토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라게 되면 이거를 조금 분리를 해주던지, 더 큰 화분, 조금 파원형이나 긴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주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식재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홍화장을 하나 식재를 했고요. 이게 이제 되게 신기한데, 이 자구들이 그대로 잘 크면은 굉장히 예쁜 수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나 심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라우이를 식재를 해주려고 해요. 이 라우이에 일단 흙을 털어보고 뿌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라우이, 이거는 사모님 글씨네요. 이거는 하나가 이제 떨어졌길래 여기다 꽂아놨고요.
이 분이 조금 지워졌어요. 라우이의 분이 좀 지워졌는데, 이것도 뿌리 정리는 그닥 많이 안 하려고 해요.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요즘에 식재한 아이들이 활착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심어 주겠습니다. 라우이. 여기다가 식재를 해줄 거고요. 그래서 흙은 저기 이 다육이 흙은 그런 걸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 제가 느낌이 그 흙이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사용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 이 라우유 같은 경우에는 물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육경입니다. 살균과 살충을 동시에 하는 거고요. 영양성분도 조금 있다 그래요. 최대한 이렇게 분이 있는 거는 분이 지워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 입장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분이 지워져 버렸네요. 얘가 건강하게 활착이 되면 분은 다시 생기는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일단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활착감이 좋은 흙으로 이렇게 심어주니까 활착을 잘 할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사용했던 거는 배양토가 너무 가벼운 느낌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뿌리가 이제 꽉 이렇게 잡아주질 못하고 들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느낌은 모르겠지만 제 느낌상. 해서 꽉 잡아준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간맛 같으로 복토를 해줄게요. 이 분갈이를 안 하고 가만히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손이 근질근질한 것 같아요. 겨울이라도 분갈이는 매일 해야 되는 걸로. 너무 심심한 거예요. 뭘 이걸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봐도. 그래서 분갈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우이도 탄탄하게 잘 뿌리 이제 꽉 이렇게 잡아주게끔 그렇게 잘 식재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뱃말을 꽂아주고 홍화장도 이렇게 꽂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 식재가 끝났답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오늘도 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오후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